안녕 셀럽 여러분, 세리입니다. 저는 화장하는 거를 찍고 싶었으나 아주 급하게 또 화장을 하는 바람에 대강 화장을 다 끝내버렸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한 이유는 진짜 오랜만에 외출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 외출을 하냐? 제가 지금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 진짜 거의 허리까지 오려고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머리 염색을 안 한 지 5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워낙 밖에 안 나가니까 뭐 신경도 안 쓰니까 그 시기 하긴 했는데 곧 여름이 오기도 하고 머리도 너무 많이 길었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염색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염색을 하러 나가는 김에 외출하니까 제가 네일도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머리 안 한 지만큼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나간 김에 지금 좀 깨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케어도 받을 겸 네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려리님네 머리집을 가기 때문에 홍대 쪽으로 가니까 홍대에 네일 예약을 잡아놨고 오늘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희도 홍대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일도 같이 받고 사장님의 오랜만에 복지? 나름의 외출?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지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옷 입고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 옷을 추려나? 대충 입고 나가자. 일단 바지랑 티셔츠는 입었고 오늘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원래 탈색하는 날 머리 안 감아야 되는 거 알죠? 대강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너무 마실라가는 느낌인가? 에어팟을 챙기고 이거 책 나온 것도 갖다 주려고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양말 후드를 그냥 하나 챙겨가면 되겠다. 양말 나중에 추면 후드를 위에다가 입도록 하자.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막상 갈색 머리 또 좀 정들었는데 말이요. 지금 머리 색깔도 괜찮은데 그쵸? 근데 좀 질렸어요. 좀 화끈한 머리를 하고 싶어졌어요. 기대해주세요. 생각해보니 쉐이크를 안 먹었어. 오늘은 주말이니까 나에게 주는 보상, 맛있는 쉐이크. 이거 안 먹고 나가면 안 돼요. 아, 맛없는 거 먹다 이거 먹다 너무 맛있다. 아우 늦어가지고 빨리 택시를 택시 불렀고 신발 신읍시다. 오, 바로 앞에 계시잖아. 갑시다. 홍대 도착. 광주이랑 만나가지고 네일 했다. 봐봐, 보여줘. 짠. 우와, 양손 보여줘요. 오, 예쁘죠? 예쁘다, 나비. 광주이도 했지. 오늘 머리를 약간 청보라 느낌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맞게 그리고 우리 나중에 지지플래닛에 나비 신상이 나와요. 오. 그거랑 같이 딱 찍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네일을 했고 이제 뭐 하나요? 이제 뭐 하죠? 밥 먹어야 되나? 배고파. 뉴크떡 뉴 크레이지 WC 가기 전에 먹을 거랑 뭐 화분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강주희 네일 보여줘. 예쁘죠? 광주이 네일 했대요. 처음 해봤어. 처음 해봤대요. 홍세림이 내줬어. 직원 복지야? 그러면은 밥을 사가야 되나? 4시 예약이거든요. 일단 우리끼리 좀 먹다가 사서 가야겠네. 일단 어디든지 가봅시다. 짠. 저희는 어디서 들어가서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요거 서브웨이 테이크아웃 해왔고 커피도 한 잔씩 사와가지고 여기는 저희 학교 홍문관 바로 앞에 이런 탁자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단 학교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뚝딱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샀어요. 뭔가 소소하긴 하지만 뉴 크레이지 WC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긴 좀 뭐해가지고 책도 가져오긴 했거든. 책이랑 요거랑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고 사왔고 밥을 먹읍시다. 손을 닦아요. 따사로워. 좋다. 피크닉 온 거 같고. 저희가 뭘 샀냐면은 너 로티세리 시켰어? 응. 로티세리랑 터키 아보카도 베이컨을 시켰는데 허니오트에 속 파가지고 올리브 오일이랑 후추랑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살도 달라고 했지. 오늘 되게 힙한 청년 같네요. 힙한 청년이요? 네네. 머리 안 감아가지고. 아, 원래 염색할 땐 머리 안 감는 게 좋잖아. 탈색할 때 두피 보고. 간식 나눠 먹을 거예요. 예스. 요즘 아메리카노 잘 먹는다? 난 싫어.
이제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 나 원래 서브웨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다이어트 할 땐 다 맛있어. 맞아. 나름 특식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건 로티세리. 로티세리가 되게 깔끔해. 식초 넣은 게 맛있다. 저희 TV조선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배달의 민족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 많이 반발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배달 음식 좀 자주 시켜 드시는 편이세요? 엄청요. 한 얼마 정도? 가격 나오는 거? 2천인가? 2천?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요? 네. 몇 학년이세요 혹시? 졸업생이 아니고 졸업생. 아 졸업생이세요? 아 너무 어려보셔서. 아들이?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걸 좀 여쭙고 다니고 있어요. 혹시 저희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나 싶어서. 친구가 말을 잘하거든요. 아니 몇 학번이세요? 13학번이요. 13, 저 1, 2학번입니다. 한 학번 차이네요. 아, 어디서 해야 되나요? 저희 여기 앉아 계시면. 네. 갑자기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는데요.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너는 이런 거 인터뷰 같은 거 요청 많이 들어봐. 그냥 지나가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야? 나는 불을 아십니까 진짜 많이 당해봤어요. 아 나도 그래. 대답 잘해주게 생겼나 봐. 응. 인터뷰 같은 것도 왜 전시회 이런 거 가잖아. 그럼 꼭 나한테 와. 나는 좀 멍 때리고 있으면은 둘 중 하나야. 되게 맹해 보이거나 화나 보이거나. 되게 웃기다. 재밌는 그러니까. 경험이었다. 옛날 같았으면 말 진짜 못했을 텐데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을 그래도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네. 맛있다. 13학번이라니. 비크니. 상수 쪽으로 넘어와서 호스트랑 음료수랑 사들고 그래 DWC. 아직 작업 중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넓다. 어 되게 넓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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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오 베스트셀러. 야 너 그럼 그거랑 그 사람이랑 비슷한 거냐? 그 게름게름 베르베르 그. 게름게름 베르베르는 뭐야? 베르베르 베르다르기. 어 그거. 야 천인장이야. 어 큰 거 사고 싶었는데 무겁더라고요. 아. 뭐야? 얘 개야? 브루트 브루트. 아 브루트 맞아. 오. 귀엽지 귀엽지. 이거 물 줘? 모르는데요. 귀엽네요. 네. 밥 먹고 왔어?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학교에서 샌드위치 까먹고 왔어. 야 이 책 읽으면 나는 뉴욕어 되는 거냐? 확실해? 아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영상에서 이 타일 힘들게 고르는 것들을 맞아. 봤는데 우와 스타일러도 있어 이 집. 와 대박. 잘 사나 봐. 어떻게 여기 반대쪽 아니에요? 우와 스타일러. 우와. 나는 쓰지 않아. 아 가운형이구나. 아 어머 좋다.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저쪽 영상을 찍다가 제가 카메라를 드는 걸 까먹었어요. 없어요. 벌써 이제 탈색약을 한번 발랐어요. 근데 탈색 한 번만 좀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이. 어디에 빠지는지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약간 청보라? 블루가 섞인 보라? 이 네일이랑 어울리는 머리를 할 거예요. 좀 진하게 세게. 어떨 것 같아? 뭐라고? 하나도 안 들리거든? 뭐라고? 아 약간 걱정되는 거는 또 운동한다고 머리를 맨날 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컬러를 비추천한다고 했지만 나는 컬러가 들어간 게 하고 싶은 걸? 몰라 어떻게 되겠지. 와 애교 머리 귀엽다. 이건 또 아니야. 이것보다 더 짧은 게 있어요. 나 여기가 이렇게 아 머리 다 뜯겼다. 이분 또 이러시네 어. 또. 여기는 너무 샴푸가 거칠어. 거칠어? 와. 난 땡겼어. 여기는 좀 주인장분이 약간 속이 너무 거치신 편. 세수까지 시켜드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너 약간 내가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너 진행을 참 열심히 하더라. 겁나 물어봐 진짜. 아니 그래야 분량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근데 분량이 나오긴 하는데 쉴 새 없이 계속 질문을 생각하나 봐. 아 근데 그럼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그럼 평소에 짜장면은 뭐 시켜 드세요? 아 그럼 저는 국물이 자박한 게 좋아요. 조용히 해. 아, 좀 차갑네요. 아 두피를 진정시켜 드려야 가지고 지금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우려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미지근하시죠? 네 미지근하고 좋네요. 바꿔놓을게요. 맨날 저렇게 뻥치는 패턴이 비슷해 이제. 패턴이 비슷해서 뭐 단발로 잘랐다는 반상을 한다네. 이 상태에서 내가 겁나 잘랐어. 막 이래도 안 믿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아 그래. 사실대로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될 거를 머리가 뭐 다 끊겼느니 뭐 반상을 했느니 뭐 검은색이 됐느니 내가 봤을 때 그 검은색이 시초는 예전에 아 검은색 됐다라고 뻥친 걸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자업자득. 무슨 말이 이해야 사람. 아 여기 손길이 너무 거칠어 이 집은. 지금 약간 심각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아! 아, 나 샴푸하기 싫어. 좀 솔직한 편이시네. 그쵸? 매도하지 마세요. 제가 뭘 거칠게 하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거칠다고 하는 거예요? 거칠게 한번 해드려요? 아니요. 욕 한번 해주세요. 정주희가 진행을 참 잘한다니까? 어, 장난 아니야. 거의 유재석이야. 역시 유튜브계의 유재석.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예, 안녕. 내가 볼 때는 이번 작업은 좀 나중을 위한 발자취? 보수 작업. 아니 그 몸보신 같은 토, 그런 토담길? 아니 뭐라 그래? 그거 뭐라 그래? 숲속을 아니, 걸어요. 그 있잖아 베이스? 중간길? 아닌데? 발도듬. 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 기초 작업. 돛담배. 도움 닦기. 이게 뭐람? 나 한숨 답 없는 머리인가 봐요. 탄색이 솔직히 더 필요하긴 해. 녹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을 것 같아. 이게 문제야. 그때 그거 붉은 핑크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완전 다운 애쉬 잡았고 와 거의 나 왜 그랬지? 안식하울 아침 오, 고구마. 그냥 닭가슴살 마우스가 다 좋은 플러스 원인 닭가슴살 소세지를 사왔어요. 오 얘 굉장하네. 그리고 당연히 다이어트라면 필요한 바나나 두 개랑 바나나? 계란은 하시 나눠 먹으라고 이거 사왔습니다. 네 잘했어. 호유란 저는 탈색을 두 번째 하고 있고 간식을 먹습니다. 닭 제품을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짜다. 샐러리 맛이 나네. 샐러리 앤 케일 맛이네요. 계란 맛있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광주인은 집에 간답니다. 집 돌아봐. 팩을 아직도 안 떼고 이렇게 자랑 중. 공주이 잘가. 잘가. 안녕. 안녕. 나는 두 번째 샴푸 하러. 예. 와. 애쉬 퍼플에. 애쉬 퍼플에. 청보라에. 청보라에. 극소량의 노랑인데 약간 녹기가 살짝 돌 거야. 들어갈게요. 와, 끝났다. 선생님 노랭이 어디 있어? 노랭이야. 뒷속 사이드 쪽에 살짝씩 숨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혹시 여기도 오, 뭐 어딘가 있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긴 여정이었는데요. 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탈색 두 번 하고 머리를 애쉬 퍼플 베이스에 청보라 원색 포인트랑 어디서 보면 가끔씩 보이는 약간의 노라 연두 포인트랑 청민트 포인트까지 약간 완전 오묘하게 들어간 청보라 옴브레 탈색을 하고 왔고요. 오늘 네일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죠? 오늘 마침 옷도 파랑색 티셔츠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나들이 나가서 네일도 하고 머리도 하고 외출했던 간단한 브이로그를 찍어봤어요. 앞으로 이 머리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아야겠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오늘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씻고 자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